춤추는 건가? 이건 뭐야? 당구 점프? 당구 점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떤 운동이에요? 당구 점프는 당구 점프 슈즈를 신고 리바운드를 하면서 점핑을 통해서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이거 쉬워 보이지만 어려워. 1000칼로리가 빠져요? 야, 뭐야? 와, 체지방량 왜 이렇게 나죠? 10.8, 원래 몸이 좋네. 근데 이거는 약간 재밌게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귀여워. 약간 공룡 같아. 진짜 이거 약간 에어로빅 같은데? 근데 이게 뛸 때 저 신발의 무게까지 같이 들고 다리를 들어야 돼서 그렇죠. 더 힘들 거예요, 아마. 땀난다. 아. 아이고, 형님 고생하시네. 땀이 쭉쭉이요. 한 15분 정도만 하면 땀이 뻘뻘뻘뻘 나요. 어, 나 해보고 싶다, 이거. 와, 진짜 대박이에요. 숨도 땀 폭발했어, 지금. 몸이 안 따라가고 너무 빠른 템포라서 계속 집중해야 되는데 얘가 막 쥐 마음대로 움직여요. 대박이에요. 자, 은채무가 고생을 정말 많이 한 게 지금 화면으로. 화면에서 막 그냥 땀이 여기까지 튀는 것 같았어요. 퀭구점프가 사실은 유럽에서 처음에 시작했고 네. 굉장히 큰 인기를 얻다가 이제 네. 미국의 그 인기가 퍼졌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바다를 건너 한국까지 들어온 거예요. 아, 그런데 처음 해본 건데도 의외로 굉장히 잘하네요. 동작들이랑 리듬이 쉬워서 따라하기가 쉬운데 처음이라도 해도 네. 저는 신발이 조금 무거웠어요. 제가 제일 큰 사이즈 썼기 때문에 하나가 2kg였어요. 아, 거의 신발이가? 진짜요? 그렇게 무거워요? 웨이트네, 웨이트. 자, 결과가 너무 궁금한데 푸시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네, 결과는 럭키슈와 동일하게 400g 감소했는데요. 우와, 진짜. 아. 상처만에 네. 이 일반 신발을 신고 점핑을 하는 거에 비해서 저렇게 캉구 운동 같은 슈즈를 신고 운동을 해주시면은 무릎에 충격이 덜 가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덜 가서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고요. 또 이게 성장판 자극에도 좋아서 키 성장을 앞둔 청소년 아이를 둔 어머니분들한테도 네, 좀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